역사학이라는 것은 학문의 가장 넓고 큰 것이고 가장 저류, 기묘한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국민지 명정야, 국민들의 밝은 거울이다. 그다음에 애국심의 원천이다. 리차드 리란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동이족이 고대의 새를 하늘과 소통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생각이 동이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고대인들의 관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새를 신성하게 생각했던 기록은 이집트에서부터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메리카에서도 나타나는 유적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죠. 새를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새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새는 하늘과 인간 사이를 그 중보하는 중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 하느님 사상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새를 같이 이제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동이족들은 이 새 숭배 사상에 아주 강합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게 고구려 사람들의 이제 삼조고에서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고대사를 보다 보면 이 삼자가 아주 중요해요. 그 삼자는 천지인을 뜻하는 건데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산문화 같은데 가 보면은 여러 유적들이 그 있는데 그 유적들 구조가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적들 가 보면 둥근 원형의 유적이 있고 또 그 안에 사각형의 방형 유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제사장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은 천지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삼조고라든지 삼을 우리가 중시하는 거는 하늘과 사람과 이 인간을 하나로 보는 우리 조상들 전래 그 생각 때문인 거죠. 또 하나 이제 새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난생사화입니다. 대부분의 시조들이 아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난생사화를 많이 가지고 있죠. 거기다 새로 신성시하다 보니까 새가 낳는 알에서 우리 이제 조상들이 나왔다, 우리 선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표현인 거죠. 그래 보면 우리는 뭐 고구려나 이런 쪽의 난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이런 시기에 이제 중국의 은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은나라가 다 동이족이고 진나라를 다 동이족 국가예요. 그래서 이 은나라나 진수왕의 진나라의 건국사화를 보면은 다 이게 새가 나옵니다. 그 사기 은본기에 보면은 사운주 할 때 은나라가 중원을 제패했던 그런 나라죠. 그 은나라의 건국사화에 뭐가 나오냐면 간적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난생사화를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는 거의 안 나와요. 다 어머니가 주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8대 성씨 중에 그 여자 여자를 부수로 쓰는 성씨가 다섯 개 이상이 되는데 그 다 동이족이에요. 그 여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적이란 여성이 제곡 그 황제 그 사마천이 사기에서 황제 다음에 제곡이 왕위를 이었다라고 하는데 오제 중에 한 명인 제곡의 두 번째 왕비라는 겁니다. 이 간적이. 그래서 이 제곡이 그 목욕하러 나가는데 현조 검은 새가 알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알을 먹고 난 자식이 이제 설 은나라 시조 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기의 진봉기에 보면 또 제전옥의 후에 그 여수라는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이 여성도 현조가 운난 그러니까 검은 새가 알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대업을 낳는데 그 대업이 바로 은나라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고구려 건국 사화도 보면은 고구려 건국 사화도 물론 여기에 이제
그 해모수가 나오죠. 근데 해모수는 삼국사기에 보면은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유화가 아주 중요시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유화가 햇빛에 감흥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제 추모라는 거죠. 고구려의 이성, 두 성인이 있는데 그두 성인은 시조 추모왕과 십 추모왕이 있고 또한 명은 누구냐면 그 어머니 유화예요. 그 다음에 백제의 이성은 백제 건국 시조인 온조와 그 어머니인 효헌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이 모계가 강한 동이족은 그 전통이 쭉 이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창구 박사님이란 분이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재조명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제 환웅족이 우리가 이 환인 환웅 단군하지 않습니까? 이 환웅족이 바로 새 토템을 가진 조이족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홍산문화, 저 홍산문화도 처음에 저게 발견됐을 때는 이민이라는 중국 학자가 저 홍산문화를 만든 주인공은 바로 조이족이다라고 주장했다가 동이족의 하나죠. 조이족이라고 주장했다가 학계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지금은 이제 제전옥계 유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황제, 전옥, 제국 전부 다 동이족이에요.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창구 박사께서는 이 바로 이제 환웅족이 새 토템을 가진 조이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춘추좌전에 보면 담국이라고 나와요. 이 담자는 원래 이제 한자로 보면 우리가 더욱 덥다라는 뜻을 쓸때 불화자 두개 쓰잖아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염이라고 하는데 염자가 사람 이름으로 쓸 때는 담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산동성 임기시에 가보면 담성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저기 이제 제후국, 담국인데 처음에 염이었다가 그 뒤에다가 이제 읍방, 읍자를 붓으로 써가지고 이제 담국으로 쓰는데 요 담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로 동이족 소호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담국도 동이족 국가라는 걸알수 있는데 담자가 더울 염자라는 뜻이 있고 사람 이름으로 쓸 때는 담이라고 읽는데 그때는 뜻이 아름다울 담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인데 그러다 조우가 되면서 도읍자 읍자를 써가지고 담자 옆에다가 그 읍방을 써서 담국이 됐는데 이 담자가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춘추좌전 좌시전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원래 소호의 후예이기 때문에 24 관직을 임명할 때 전부 다새 이름으로 임명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요 바로 이 소호의 후예가 영성은 다 소호의 후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성이 무슨 성씨냐면 진시황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 세운 사람들이 다 이제 영씨인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소호를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자기네 조상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신라의 김유신 비문에 보면은 황제 헌원과 소호 김천지의 후예다라고 김유신 비문에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상당한 중국 대륙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과 거의 같은 이게 중국산지 한국산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의 동이족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새 토템입니다. 새 토템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천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 사상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는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유학이 들어오고 일제 식민사학이 들어오면서 노예 사상으로 다 변질이 돼 있는데, 우리가 천손 사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깔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억압을 받고 나라를 만들고 나서 지금 팔레스타인 억압하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자기네가 천선민족이라는 자기네 정체성을 갖는 거는 중요하되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타국을 깔보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또 그러한 그 역사 전통이 없는 민족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유학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 식민사학이 들어와서 아주 고착화된 노예의 관점을 부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그 천선의 관점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새 토템, 우리 동유족이 새를 중시했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역사관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슨 테란부는 백이동 관장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왜 왜곡된 해설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뭐 백이동 관장님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한 거를 이제 비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예, 가야 전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가야하를 특별히 연구해보라라고 해가지고 연구하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하 연구해보라고 한건 좋은 뜻에서 얘기했겠죠. 가야하가 뭐 이제 수수께끼 왕국이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뜻에서 연구하라고 했을 텐데,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걸 보면 일본 구구파 관점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가야가 마치 임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왜곡된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서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고고학자들, 외국은 고고학자들이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고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헌사학과 고고학이 좀 따로 노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게 뭐냐면, 소위 문헌사학자들이 자기네가 추종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부분은 우리만 하는 거다라고 해서 고고학 너네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에 그냥 맞는 것만 갖다 보조만 하면 돼. 이 사고가 아주 팽배해 있는데, 저는 고고학자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여기에 이제 뒤집힐 뻔한 적이 있었죠. 그 60년대에 서울대 김원령 교수라는 분이 풍납토성, 몽촌토성 이쪽을 연구해 보니까 저게 상당히 이른 시기에, 1세기경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고고학적으로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문헌사학 쪽에서는 백제가 뭐 3세기 후반이나 4세기 이후에 만들어 건국되는데, 이 몽촌토성, 풍납토성 이쪽이 1세기에 건국했다 그러면 자기네 이 학자력 무너지니까 막 달려들어서 그 이병도 이하 그 이제 제자들이 막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병도 씨가 한번 대담해서 한 말이 있어요. 아, 문헌사학이 위주고 고고학은 보조인데, 요즘 한국은 뭐그 고고학이 마치 이제 자기네가 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 비판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고고학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고고학자들은 아니면 역사를 모른다고 치면은, 그럼 역사를 모르면은, 아, 이거 유머로 분석해보니까 1세기 때다라고나 발표하면 되는데, 그 발표했다 그래서 압력이 나오니까 저희 김원룡 교수가 그걸 취소해버렸죠. 이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고고학이 그 문헌사학으로부터 자립해가지고 대등한 위치에 설수 있는 걸 스스로 박차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풍납토성을 발굴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납토성 발굴해보니까, 그 서기전 2세기 때부터 건축하기 시작한 걸로 나오잖아요. 전 그게 어떻게 발표가 되나 참 의아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강연 갔다가 담당했던 분을 한번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채널에 이분이 그거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고 압력이 엄청 거세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학자적 양심으로 어떻게 발표 안 하느냐라고 해서 그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 고고학 파가지고 유물이 1세기로 나오고 서기전 2세기로 나오면은 발표하면 되잖아요. 한국은 그거 발표하면 안 돼요.
발표하면은 총독부가 만든 역사관에 유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칭 학문으로 밥벌어 먹고 살기가 대단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그 사람들의 영업 비밀을 말하자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집중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김원룡 교수가 내가 학자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취소하냐라고 했으면은 한국 고고학자들은 지금쯤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는 학자들이 돼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연세대 손보기 교수라든지 하는 몇몇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거의 뭐 이제 비주류로 몰리고 문헌사학자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주류인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헌사학도 잘못되고 그 문헌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고고학도 잘못된 결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자야전시 형태가 나오죠. 지금 이제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전시로 옮겼는데 그 저희가 비판한 게 일본학이라고 못 쓰고 서기 이렇게 쓰고 자기네가 서기 369년에 야마도회가 가야에 임나를 설치했다는 게 핵심인데 369년하고 그 내용 설명해 놓고 나서는 일본석이라고 못 쓰고 석이 이렇게만 써놨죠. 근데 제가 부산전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부산전시 가본 분이 저한테 뭐 말씀하시기를 이거 석이로 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뺐으면은 그다음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전반적으로 문제를 바로 잡아야지 문제된 거 말 한두 개 바꿔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원삼국실이란 게 있어요. 지금 내 지방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원삼국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 유역에서 1세기 때 유물이 나왔어요. 신라 유물 이런 간단합니다. 한강 유역에서 2세기 때 유물이 나왔어요. 백제 유물 이런 간단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라는 4세기 이후에 건국됐고 백제는 3세기나 4세기 이후에 건국됐다. 이런 삼국사기 초기기로 불순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나 백제나 가야란 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원삼국, 이게 삼국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걸 갖다 설명을 해놓으면 서기 전 1세기부터 3세기 때까지 유물이 나오면 원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백제란 말, 가야란 말, 신라란 말 쓰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아주 강하게 비판했더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슬그머니 원삼국 시를 내렸는데 아직도 지방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들이 있죠. 여기에서 뭐냐면 이건 백제 유물이다, 신라 유물이다, 가야 유물이다 해주는 것이 누구한테 해롭냐는 거예요. 이걸 갖다 굳이 안 쓰려고 하는 지금 지금 해방된 지 70년도 훨씬 넘었는데 일본인들이 만든 삼국사기 초기로 불순론에 따라서 굳이 백제 신라 가야란 말을 안 써주고 가야는 3세기에 건국됐다 뭐 백제는 뭐 3세기 4세기에 건국됐다 신라는 뭐 4, 5세기에 건국됐다 왜 이따위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하는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트란 분이 일본 따라해, 중국 따라해, 역사학자들이 따라쟁이들이 많군요.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목소리도 못 내면서 학자는 왜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즘 어떤 학과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그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학과에서 윤내영 교수 책만 못 보게 했는데 요즘은 이덕일 책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집단이 아니에요. 저희는 요즘에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강단사 우리가 비판하는 강단사학자 논문 그대로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사학 책 다 그대로 줘요. 중국 거 중국 학자들 거 다 그대로 주고 일본 학자들 거 다 그대로 줍니다. 다 읽어보라 그래 읽어보고 레포트 쓰라 그래요 논문 쓰라 그러고 당연히 모든 걸 다 보고 그 속에서 자기 관점을 세워야 되는 거지 아 너 윤내한 이력 읽고 보지 마.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교수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딴과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주체적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학생들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엄청난 비극이고 어디가 말하기가 참 창피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가 중국에
중국 요즘 가보면은 이게 건대사 국학이란 건데, 이게 뭐냐면 컨퓨스에게 국학, 중국학을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국 요즘 서점에 가보면 국학, 이제 중국학 책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양계초란 분이에요. 이 양계초란 분이 국학을 강의하다라고 해가지고 제1장이 신사학입니다. 신사학이 뭐냐면 중국의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가 상당히 서세동점을 받을 때 역사학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해서 양계초가 주창한 것이 신사학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서문에 써놨냐면, 중국의 고유한 것은 오직 역사학뿐이다 라고 하면서, 역사학이라는 것은 학문의 가장 넓고 큰 것이고 가장 저조, 기묘한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국민지 명정략, 국민들의 밝은 거울이다. 그 다음에 애국심의 원천이다. 양계초가 그렇게 말했어요. 역사학을 갖다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그런데 윤내연 이덕일 책이 뭐냐면, 저희가 굳이 뭐 애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역사 사료에 있는 대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역사 사료에 없는 걸 갖다 우리가 뭐 우리 조상들이 저쪽에 뭐 중국 대륙에 진출했고 뭐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료에도 그렇게 나온다. 윤내연 교수 책도 다그 내용이고 제 책도 다그 내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과도 아니고 사학과 학생들에게 보면 안 된다. 보면 무서운 거예요. 학생들이, 아, 선생님,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거라고 다르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이쪽이 기존의 사학과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전부 다 총독부 사람들이 한걸 그대로 지금까지 추종하는 거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조선 총독부에서 사실 역사학을, 식민학을 막 강화하게 된게 배관 박은숙 선생의 책들이 들어와서 막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배관 박은숙 선생 책을 보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식민학을 강화한 것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저 연구소 찾아와가지고 저 대학교 교수를 틀렸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대만 중화민국의 중앙연구원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뭐 25사를 비롯해서 경사좌집, 중국인들은 자기네 자존심이 있으니까 학문 분류하는 체계를 경사좌집 해가지고 경은 경서, 그다음에 이 사, 역사서, 역사서 25사 다 있죠. 그다음에 좌집, 좌는 이제 제자백과, 집은 그 해설서들.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료가 다 서비스되고 있어요. 그 사료를 다 없는 걸로 치부하고, 우리 총독부, 우리 일본인 선생님들이 한거 요것만 우리는 그 해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이 계속 이제 추락하고, 사학과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거 배우려고 간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내연 교수 책이나 제 책을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제가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고,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선조가 흥한령 산맥을 넘어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흥한령 산맥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당시만 해도 만뿐이지 중국 공산 체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중 수교가 되면서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흥한령 산맥을 가려면 겨울에 가봐야 된다. 그 추운 겨울에 가봐야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한번 흥한령 산맥을 넘어봤습니다. 넘어봤더니 이건 그냥 우리 개념의 산맥이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수백 킬로의 어마어마한데, 놀라게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스크림 던져놓으면 생전 녹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선조들이 이런 흥한령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왔구나. 지금은 딱뭐 한쪽은 넘어갔고, 또 한쪽에서는 그쪽에 이제 계속 있던 분들이 그 발전시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한국 역사학계도 대단히 불행한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것이고, 우리 위세에게도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양계초가 벌써 100년도 훨씬 전에 중국의 신사학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이그 한국도 이제 신사학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저희가 처음 주창하는 게 아니라, 구한말에 나라가
망할 때쯤 되니까 김교원 선생이라든지 뭐그 이런 분들이 이 나라가 왜 망했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단군을 주체로 세우고 사대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사관을 주창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으로 역사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사학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